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다녀와서 느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영국 생활을 할 때 그 저와 같은 대학에 제가 다니던 대학에 싱가포르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이렇게 알게 된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당시에 친구들은 20대 초반의 학생들이었고 대학생이니까요. 이제 자기의 모국어가 영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제가 영국 유학 생활을 할 당시에 그 친구들이 자기의 모국어를 영어라고 말하길래 와, 싱가포르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구나. 그리고 영국 친구들 중에서도 그 싱가포르에서 자란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주위에. 예. 그 뭐, 소위 말하는 알바를 하다 만난 영국 친구가 자기는 어린 시절을 싱가포르에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싱가포르 유학생들, 그리고 뭐 싱가포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영국 친구,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아, 싱가포르란 나라는 어쨌든 그런 서양 사람들이 적어도 당시에 제 생각에는 서양 사람들이 지내기에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왜냐면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어린 시절을 말할 때 되게 좋았던 기억들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추억들이었습니다. 좋은 추억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싱가포르를 경유지로는 들러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싱가포르에 갔던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싱가포르 가서 처음에 놀랐던 게 저는 싱가포르 영어가 공용어라고 생각했는데 싱가포르는 공용어가 4개더라고요. 그 여기 말레이시아 말, 이렇게 보면 바하사 말레이시아라고 하나요? 뭐 바하사 말레이유, 그리고 영어, 중국어, 그리고 타밀어, 이렇게 4가지가 공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지판 같은 데도 이런 4개의 언어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 이제 뭐 인도 분들은 당연히 타밀어를 쓰겠죠. 뭐 그쪽 지역에서 이제 많이 왔나 봅니다. 예전에 역사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장 그래도 많이 쓰는 언어는 영어랑 중국어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싱가포르 국가는 말레이시아 말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건 제가 느끼기로는 적어도 인도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 그리고 이쪽 뭐 말레이시아 그런 여기 원주 원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영어랑 중국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영어죠. 어쨌든 이렇게 뭐 호텔에서 보는 나이 많으신 거의 우리로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 중국인 분들도 당신들끼리 영어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당연히 중국어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신들끼리 그만큼 싱가포르에서는 영어가 보편적이라는 거죠. 예, 영어가 일반적이라는 거고 일상생활에 그만큼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 자체를 이제 영어로 시키다 보니 교육 자체를 영어로 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영어가 공용어라고 젊은 친구들이 영어를 공용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그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 여러분 지금 싱가포르 얘기하다 갑자기 확 주제가 바뀐 것 같지만 다 연관이 있습니다. 비영어권 국가에서, 즉,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 사람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위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 다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빼고는 다 북유럽이죠. 우리가 말하는 노르웨이, 그 스웨덴, 덴마크, 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나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나라들이 거의 탑3고요. 네덜란드가 넘버 원이에요. 그리고 넘버 파이브가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영어가 뭐 어쨌든 공용어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진짜 영어가 완전히 모국어라고 할순 없잖아요. 물론 교육은 다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어라고 할 만도 하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언어가 또 영어고. 근데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네덜란드 더치죠. 더치 자체가 영어랑 굉장히 흡사한 것도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제 더빙이 되지 않은 그런 영어로 된 방송이면 그냥 영어로 나가는 거예요, 방송이. 그 다음에 이제 더치로 자막이 달리는 거죠. 예, 서브타이틀이 달리는 겁니다, 자막이. 그런 식으로 한 게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이 북유럽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부터 그냥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북유럽 사람들이 자기네 모국어 못할까요? 노르웨이 사람이 그 노이전 못할까요? 예. 그 스웨덴 사람이 스위디시 못할까요? 덴마크 사람들이 데니시 못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잘하죠. 근데 이게 우리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기억나시죠? 뭐 토요명화, 주말의 극장, 그리고 모든 뭐 에이트 공대, 예, 뭐 우리 V라고 하죠. 예, 그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성우분들이 이제 더빙을 해가지고, 물론 되게 편했죠. 심지어는 그 맥가이버 아시죠? 예, 저희 세대들, 예, 그런 거 다 더빙 됐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중학생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야, 내가 그 AFKN에서 미군 방송에서 맥가이버를 영어로 봤는데 그 리차드 딘 앤더슨인가요? 지금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네요. 그 원 배우의 맥가이버 역을 했던 그 배우의 목소리가 완전 돼지 멱다는 소리여서 깜짝 놀랐다고. 왜냐면 우리는 성우, 그 유명한 성우분의 음성으로 맥가이버의 그 목소리를 기억하니까 그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그냥 그런 더빙된 영화나 그런 거에 익숙했던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외국 배역들이 영어를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뭐 아시죠? 중국 사람은 우리 사람 그랬다 해. 그리고 뭐 일본 사람은 그랬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뭐 개그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다 연기가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TV 채널도 몇 개 없었지만 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영어를 접했습니다. 실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요즘은 뭐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 뭐 그렇죠, 뭐 디즈니 플러스 등등 하고 뭐 케이블 채널도 벌써 나온 지가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요즘 30대만 해도 그런 영어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더빙 없이 접했던 그런 세대가 또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대 초반 분들도 제 이야기가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아쉬운 건, 예전에 처음에 니클로디언 이런 채널, 그리고 뭐 카툰 네트워크, 그리고 디즈니 주니어 이런 채널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땐 다 영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나왔어요. 자막이, 한국어 자막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다 한국어로 오히려 더빙이 돼 있더라고요. 또 그런 거 보면, 아, 왜 아이들이 보는 채널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니클로디언, 그리고 카툰 네트워크, 그리고 디즈니 주니어 이런 거 다 아이들 채널이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더빙으로 돼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한국어는 영어랑 완전히 정말 다른 언어죠. 다른 문화에서 생긴 다른 언어.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 사람처럼 아무리 그냥 더빙 없이 들었어도 우리의 영어 능력과 분명히 그런 네덜란드 사람들의 영어 능력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냥 편하다는 이유? 그게 편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던 건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많은 기회들을, 나쁘게 말하면 또 차단당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 채널, 카툰 네트워크, 니클로디언, 디즈니 주니어 같은 게 이렇게 한국어로 더빙된다는 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런 많은 양질의 그런 재밌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 한국어로 더빙돼 있으면서
적어도 제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이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영어적인 영어 학습에 있어서는 그런 기회들을 다 차단당하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 영어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작은 나라가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항구 도시라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영어가 기반이 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영어 한다고만 생각하겠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한국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어떤 뭐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정말 소위 말하는 맨파워로 버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육열도 높고요. 근데 교육열이 정말 우물한 개구리식의 교육열만 높습니다. 물론 한국 대학들, 유명한 대학들은 뭐 서울대가 이제 세계 50위권 안에 대학에도 들고 세계 100위권 대학에도 늘 예 한 3개 정도의 대학들이 오르내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으로도 거의 뭐 탑10급이고요. 전 세계. 그리고 한류 열풍이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만약에 영어라는 무기까지 대한민국의 이런 인재들이 갖추게 된다면 그 파워는 적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싱가포르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뭐 싱가포르에 우리 같은 케이팝이 있습니까? 싱가포르에 뭐 어떤 뭐 영화 산업이 최고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싱가포르는 한국 이전부터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뚝 솟기 이전부터도 싱가포르는 굉장히 서양 사람들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홍콩은 당시에 이제 영국영이었으니까요. 홍콩 그리고 일본에 이은 거의 탑3였습니다. 아시아에선 거의 선진국 계열이죠. 벌써 한국 이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영어의 힘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어라는 사실은 절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교육도 많이 오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 10위권이잖아요. 뭐 11위 항상 이렇잖아요. 그 경쟁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학문의 질도 탁월하겠지만 그 중심에 학문을 하는 언어가 영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더 한국 분들도 시야를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무조건 한국에서 다 해야 돼. 우리말만 잘하면 돼. 근데 어차피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이 한국어의 위상이 물론 뭐 요즘은 한류 열풍 때문에 굉장히 높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한류를 좋아한다면 간단한 기본적인 한국말들은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영어 못해도 영어로 땡큐, 헬로, 오케이 예?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 정도 하는 겁니다. 뭐 한국말로 어떤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국 밖에서 외국인 중에서 많지 않습니다. 다른 영어랑 비교해 볼 때는 정말 비교가 안 되죠. 저만 이런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맨날 영어 말한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단지 지금 뭐 수능 영어 1등급 받자, 내신 시험 100점 맞자, 뭐 토플 시험 점수 받아가지고 유학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한국 교육에서 영어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 엄청납니다. 근데 한국의 입시 교육으로는 정말 글로벌한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영어에 돈도 안 쓰고 영어 시험도 없고 영어에 시간도 할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못한다면 차라리 그게 낫죠. 우리가 시간은 시간대로 그리고 영어 교육에 투자하는 대한민국의 그 엄청난 비용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국가적인 낭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부모님들도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도 자꾸만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학교 내신 100점 받는 거 그 영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제 아이는 영어가 모국어 같은 아이입니다. 근데 제 아이가 한국에서 성적이 가장 나빴던 점수가 영어입니다. 그 말이 됩니까? 게다가 아이 그럼 뭐 어떤 분들은 야 뭐 영어 잘한다고 뭐 영어 시험도 잘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제 아이가 적어도 캐나다에서 2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을 때 ELA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국어처럼 캐나다에선 ELA가 국어입니다. All A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All A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한국에서 영어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한테 0점마저도 상관없다고. 영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코미디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국 젊은 친구들도 영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그 한국인의 DNA가 있거든요. 정말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공부하는 힘도 좋고 역량이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적어도 영국에서 생활하고 유학 생활하고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하고 봤을 때 한국인들이 DNA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영어라는 기본적인 무기를 발판으로 조금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게 더 국가 경쟁력을 저는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